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. 케이스를 덥스 못 참지. 아, 두 장 제거 뜨면 참을 수가 없다. 어떻게 사서덱을 할 수 있지? 개노잼 사서덱. 알고리즘 어둠. 킹둠. 에이둠. 쪼개는 가면. 하여간 이노무 디펙트는 이 마기 전성기고 그 다음부터 그 전성기가 끝나. 디펙트에게 전성기가 있었다고? 포션 먹을 계산 잘못했네. 금강점. 곤충박제. 이걸 계산을 잘못했네. 와호. 부채. 6대4? 아, 뭐 1박에서 6대4가 나와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6대4가 나와? 갑분사. 디펙트 배팅 잘 나오네. 갓 캐릭이네. 디펙트 몇 판 하면 바로 부자되겠다. 디펙트 1막 성공, 2막 실패만 걸어도 금방 부자되겠네. 그게 아니라 1막부터 신뢰도가 개판인 캐릭이 세상에 뒤 빼고 어딨다고. 아클 같은 거 하면, 아클 왓츠 하면 90% 나와가지고 돈 못 버는데 디펙트는 반반 나와서 선택받은 자 개무섭네. 안녕하세요. 유튜브에서 항아리 영상 보고 넘어왔습니다. 이건 뭔 게임인가요? 대충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내용. 주판.
주판 못 먹는 거 너무 아쉽네. 등반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게임인가 봐. 지금 패배 역배권은 사람들은 이전판에서 졌고 이전판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판에도 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. 뭐라고요? 물론 나도 그중 하나이다. 합리적인 도박사의 오류. 도박사도 박사 아니야. 아하. 포션 하나 사자. 뒤질 것 같아서. 닥터도 포션 사다 면 안 뒤진다고는 안 했다. 포션 개빨리 빠지네. 이거 어떻게 포션 다 꼬라박아야 되는데. 포션 꼬라박아도 이길 거라는 확신이 안 선다. 아이 꺼져. 얘들 뭐 스토커야? 이놈강 정혼돈. 어둠특 제일 낮은 애한테 박혀. 그래서 그랜빈 같은 애들 잡을 때 몹시 짱나요. 평형 머미손. 아니 왜 미라손은 나오냐 짱나게. 아니 뒤질 것 같은데 미라손 나오니까 더 짱나네. 이런 걸 보고 저도 뭐라 한다 그러지. 왜 다영코야? 버그인가? 아니 선생님 왜 또 오셨어요?
빙하 필요 없겠지? 얘네들 잡을 때 신비주의자가 어둠 다 쳐먹어서 짜증이 난다 이 말이야. 저 어둠 돼지 저거. 아 백부장님 어글 튀잖아요. 어글 관리 좀. 터보 자가 수리. 핵배터리. 골칫거리 있음. 나이스. 달다. 혼돈 가차캠. 이 혼돈 무지 달다. 확률적 순환덱 6대4. 아 디펙트가 포인트 잘 버네. 보스 딱댐 딱후 빈손클? 안될 것 같은데? 당신의 포인트 0포인트 대체되었다. 룬피 있으면 이제 평형 안 써도 되겠다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 세 개가 다 쓰레기야. 룬평 째커 넣어야 된다 이제. 아니다 유성 타격 나오면 째커가 필요 없지.
혼돈 운빨 덱이라 지금 조금 그러네. 조금 많이 그러네. 밀집 밀집된 한 번쯤 핸드 꼬여서 골로 갈 만하다. 옛 막탄 연막탄 바로 빠지는 거 아니야? 아니, 화상 패턴만 뜨는 거 봐. 버그라니까요? 아, 잠깐만, 아무튼 버그임. 이게 어떻게 버그가 아닐 수가 있냐. 개쓰레기. 아니 무슨 화상 패턴만 쓰냐고. 축전기나 줘. 이번에도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할 테니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주면 됐네. 다시 하면서 클리어 해주면 더 좋고. 다시 해서 깨야지. 재활용 떴다. 똥분열 써야 돼? 똥분열 개쓰레기죠. 아, 이러지 말자.
이래가지고 화상 은재 다중. 아 넣지 마 임마. 화상 넣지 말라고. 에프티엘 눈보라 헬로월드. 눈보라라도 쓰고 싶네 진짜. 주판이 일막에서 빠졌다는 것도 안타깝다 진짜. 아씨 저기 한 대만 때려줘. 배종시계 눈 핥히기. 눈날 핥히기. 눈날 핥히기. 고대 포션 들고 갈까? 파워 포션 들어야 될 것 같은데. 고대보다 눈알 킥이 들어야 될 것 같아. 아. 엘리트 딱대. 이 정도는 충분히 잡지. 으아, 플라즈마 제발 잘 나와줘야 돼. 응, 버퍼야. 어접색. 디넘강 매돌 나중 전천 순수는 필요없지. 션천 직감 있으면 하나 들고 가자. 방캠
내가 더 중요해졌네. 플라즈마 교체. 사장님, 아까 작전 세력과 하시던 말씀은 거짓이었나요? 작전 세력의 보복이 두렵지 아니하신 건가요? 포인트 네버. 내 포인트 아님. 수고. 소비. 작전의 작전이었던 거야. 이중 처업자. 잠깐만. 선 넘네. 아, 왜 이렇게 많이 맞아야 돼? 제커, 제커 하나 있어. 어허. 아. 능숙. 어허. 와우. 네. 8배. 8배면 안 죽잖아. 존버해. 아니지. 에어까지 하면은 12배. 그래도 안 죽음. 이거 써도 안 죽지. 사실. 아니네, 이거 쓰면 죽나? 8, 12, 40 곱하기 11, 440. 다음 턴엔 죽일 수 있는데. 16배라고요? 뭔 소리? 이거에서 4, 8. 이거에서 12. 아, 서순이구나. 뭐피안 깎였으니까 됐다. 서순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
서순겐. 더하기 빼기겐. 작은 카카는 작고 생각하자. 쟤 너무 빨리 세져. 제귀 1코라서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웠는데 지금 보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. 결국에 충전을 많이 해야겠네. Battery 충전. 아, 다 죽을걸. 너무 안일하죠. 버퍼. 혼돈 가사겐. 그냥 플라즈마 하나 있으면, 아, 융합 하나 있으면 이 고생을 안 할 건데. 둥둥둥둥둥둥둥둥둥. 디펙트가 이겼다. 73퍼 달다. 디펙트가 포인트 달달하게 먹네. 와처였으면 90퍼 나와서 포인트 못 번다. 제귀 강화할까? 다중 강화할까? 아, 근데
제귀를 쓰려면 제귀 강화가 맞을 것 같은데. 제귀 1코면 못 쓰겠어. 아이고, 룬축선기. 지울 것도 없는데. 그래도 뭐 제거 주니까 지우긴 해야지. 아하, 지울 게 없네, 진짜로. 제귀 먹었으니까 반드시 필요했겠다. 제귀 없었으면 필요했겠지. 창방 들어가기 전에 투표를 해야지. 사막에서 80% 종료하겠습니다. 디넘각을 인정하시겠다. 와씨, 야 이건 에반드. 이걸 반피를 든. 아, 그럴 수도 있어. 이제 다중도 굳이 넣을 이유가 없다. 밀집 깎는 거 봐. 아, 이중이 있어서 100%였어. 방열판 파워카드 몇 장이나 있냐? 하나, 둘, 셋. 와, 어렵다. 심장 그레민 불 너무 부럽다.
족쇄를 아끼냐 마냐인데 아끼는 게 낫겠지. 어우 주네 아파. 아, 이게 안 나오네. 야, 나 어디 갔어? 융합 어디 갔어? 융합. 아, 왜 언타야 또? 아이. 심장이 꼴밖에 안 해. 아하, 이게, 아이씨. 아. 플라즈마 어디 갔냐고. 아, 플라즈마 어디 갔어? 심장이 또 꼴밖에 안 해. 중사장 자러 갑니다. 오늘 이 많고 달달하게 벌었으니 내일 방송에서 또 달달하게 벌러 오겠습니다. 아이고, 안녕히 주무세요.
따고 자야 꿀잠이지. 드로우 알고 돌리는 거랑 드로우 모르고 돌리는 거랑 다르지. 얼눈이 왜 있어? 아,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?
아, 뭐 화낼 수도 있는데. 아, 뭐 화낼 수 있지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이고, 반할 수도 있지. 니들 그거 중독이야. 반을? 포인트 모아서 카카머리 써야 된다. 요거는 배터리 충전이 잘하다. 깎아버리 매일 다 팔려요. 하루 3개 제한인데 없어서 못 팔지. 포인트 벌었으면 써야지. 달려가 처리해라. 죽일까 디펙트? 참지마. 배터리 충전 이렇게 좋습니다. 30만 모아서 깎아버리 다 사겠다고요? 디지털 깎아버리. 진짜 깎아버리 만들어볼까? 용빵님한테 제작 의뢰할 수 있지 않을까? 깎아 코스 얼마나 나올까? 퍼슈트는 더울 것 같은데. 하긴 그냥 입어도 덥겠지. 완벽도차 넘어선